어떤 영화에서 그러더라? 청춘 스타 장동건 씨를 세계 로맨스 남으로 만들어준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죠. 흘러가요. 그리고 또 아내 분이시 우리 고소영 네. 씨랑도 로맨스 네. 영화로 만드셨잖아요. 네. 연풍연가. 네. 그러니까 도깨비 도로죠. 꼭 마술에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마술처럼 만난 세계의 커플 장동건 고소영. 1999년 영화 연풍연가 속 제주도에서 꽃핀 로맨스는 11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굉장히 네.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장동건 씨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배우자를 만나게 된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렇게 좀 그런 설레는 마음이 들고 네. 제주도 푸른 밤이라는 노래 네.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 노래를 제일 처음 부르게 된 노래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이제 영화들이 좀 험한 영화를 많이 찍어서 네. 아이들한테 네.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별로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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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풍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그 영화 이제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신기하겠다 아이들이 되게 그죠? 오글거려 하더라고요. 아, 오글거려요? 진짜? 요리도 직접? 아, 요리는 못합니다. 아, 만두 굽는 거는 오징어만두 식감이 되게 좋게 네. 올리브오일을 많이 해서 네. 이게 굽는 건지 튀김인지 약간 아삭아삭하게 네. 한 면을 굽고 뒷면을 구운 다음에 네. 기름을 빼고 네.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네. 네. 만두를 저렇게 깊이 네. 조금 네. 부으면 이게 확 튀거든요. 네. 그때 똥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촉촉해지죠. 장동건 씨가 물을 따라도 멋있네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이 가장 크게 들 때는 언제예요? 거의 매 순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느덧 데뷔 22년 차가 된 배우 장동건 씨. 그동안 장르 구분 없이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여왔는데요. 영화 패자부활전을 통해 주목받는 신인 남자 배우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명품 조연으로 그리고 2004년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기까지 차근차근 밟아온 26년 연기 인생. 정말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상이었고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청룡 영화상 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네, 차근차근 밟아오셨네. 공로상이나 맞춰야지.